불을 켜로 어떤 성적 정도 거두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붐이 정말 다양한 색깔을 다 소화하고 대중들로부터 라붐들이 어떤 컨셉이든 잘 소화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교과서적인 답변. 정말 채원이라는 곡은 네. 좀 몽환적인 성숙미였다면 이번 불을 켜는 살짝 시크한 성숙미거든요. 네, 약간 카리스마 있는 조금 다른 느낌의 성숙미여서 맞아요. 말대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중분들의 눈에 불을 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의 눈에도 불을 켜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깜깜한 가운데 계시군요. 대표님 네. 화이팅. 네, 불을 환하게 켜드리겠습니다. 저도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채온 이전까지는 라붐의 색깔이 굉장히 청량하고 네? 뭔가 기분 좋은 에너지가 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번 채온 그리고 불을 켜부터는 라붐의 고홍미 아하. 그 매력적인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달이 되고 여러분들이 아 라붐 진짜 이런 팀이구나 라고 인식이 된다면 저희는 정말 그것만으로도 정말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요 그 저희 포인트 안무가 되게 좋거든요. 말 돌리지 말고. 그래서 저희 불을 켜의 그 네? 안무가 되게 세계화돼가지고 많이 커버됐으면 좋겠고 많이 커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불을 켜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라붐의 고홍미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우리 네. 코치한테 구애했던 것처럼 네. 더욱더 뻗어나가는 불을 켜가 되길 또 라붐이 되길 네. 저 또한 바라겠습니다.